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연금 3종 세트,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이 있는데요.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민연금이 있지만 좀 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연금 준비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라이프플랜 A 시간에는요, 은퇴 후 안정된 생활을 위한 개인연금에 대해서 낱낱이 풀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랄게요. 예, 본격적으로 보험플랜 119 시작하기에 앞서서 참여 방법 소개 도와드립니다. 방송 보시면서 내 보험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주저 마시고 연락하실 수 있게 저희가 연락처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023153-2666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무료 문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013-3366-0110번인데요. 상담 내용 남겨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명쾌하게 해답드린다고 하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찬 정보는 물론이고 궁금함과 답답함까지 한 방에 해결해드릴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네, 오늘 보험플랜 119를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시죠. 최영선 전문가, 김종희 전문가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도 방송 시작하자마자 정말 많은 분들께서 참여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이 연결이 되어 있을지 한 분 한 분 만나볼 텐데요. 먼저 전화부터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시청자님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아, 예, 저는 지금 현재 나이가 그 50대 그 중반이고요. 예. 제 나이대에 대해서 이제 보장이 충분한지가 궁금하네요. 아, 들고 계신 보험의 보장이 충분한지요? 예, 예. 예. 제가 지금 그 총 4종의 보험을 들고 있는데, 예. 그 교보생명 뭐 CI 보험이라든지, 한국생명 유니버셜 종신보험 외 2종의 보험을 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대체 활용으로서 가입을 했는데 예. 잘 했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예. 그리고 지금 제가 현재 그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한 1년 전에 대장 용종 제거 수술을 받았거든요. 예, 그러셨어요? 예예. 예. 혈압약은 언제부터 복용하고 계신 거예요? 혈압약 한 1년 전쯤에 예. 복용을 하기 시작했죠. 예, 정기적으로 병원 가셔서 잘 복용하고 계신 거죠? 예, 예. 그렇구나. 예, 별다른 문제는 없으시고요? 예, 없습니다. 혹시 집안에 가족력 있으세요? 예, 뭐, 저희, 예, 그 친가 쪽으로, 예, 그 내력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예, 만약에 그 내력이 뭔지를 알아야 한다면 전문가께서 잠시 뒤에 질문하실 테니까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예.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시청자는 전화 연결로 만나봤습니다. 50대 중반 남성분께서 연락을 주셨는데요. 제 나이대에 보장이 충분한지를 먼저 여쭤보셨습니다. CI보험과 종신보험 월 대체로 가입을 했는데 잘 했는지 여쭤보셨고요. 혈압약을 복용 중이라고 하셨죠? 대장 용종 제거 수술도 1년 전에 받았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보험 잘 가입하고 계신 건지 최영선 전문가께서 풀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최영선입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전화를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금 네. 내용을 보다 보니까 아주 어떻게 월대체 유니버셜 기능을 잘 활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에 고혈압약을 복용 중이시고요. 대장 용종 제거 수술도 하시고 이러시니까 아마 보장이 잘 되어 있는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스럽지 않게 기존에 가입돼 있으신 보장 내용이 어떤 걸 보장받으실 수 있는지 한번 다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먼저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지금 가입하고 계신 교보생명의 교보 큰사랑 CI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중대한 질병에 대한 진단자금을 먼저 선지급할 수 있게 돼 있으신 보험인데요. 진단자금 3,200만 원 준비해 놓으셨고요. 그 다음에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단받으시면 각각 1,000만 원, 수술하시게 되면 10에서부터 500만 원까지 보장받으실 수 있고요. 뿐만이 아니라 질병이라 제의로 입원하시게 되면 2만 원 보장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흥국생명의 유니버셜 종신보험인데요. 이 보험은 지금 아마 사망에 대한 준비를 좀 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망하시게 되면 5천만 원 보장 금액 받으실 수 있는데요. 아주 특이하게도 암으로 진단받거나 그 다음에 본인이 합산 장애 지급률 50% 이상의 상태가 되면 납입 면제를 받으실 수 있게 가입을 해놓은 그런 보장 안에 준비가 되어 있는 보험입니다. 잘 가입하신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손해보험의 하나름 플러스 종합보험입니다. 아마 이 보험은 운전자 보험에 대한 준비를 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상해로 인해서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천만 원 보장받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활증지원금, 긴급비용이라든가 골절이나 화상 부분에 대한 것을 준비해놓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흥국화재의 행복을 담아온 종합보험인데요. 먼저 가입하신 실비보험 플러스 운전자보험이십니다. 그래서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하시게 되면 3천만 원, 통원하시게 되면 통원비용이 10만 원, 조금 아쉽지만 일찍 준비하셨기 때문에 잘 해놓으신 것처럼 보여지십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벌금이나 교통사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운전자 보험으로 잘 준비를 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4건의 보험은요, 시기와 보험료 활용적인 측면을 잘 활용하고 있으셔서 잘 준비해 놓으신 걸로 보여지네요. 시청자님 어떠신지요? 그러세요? 네네, 그러세요. 하지만 지금 현재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시고요. 대장 용종 제거 수술을 1년 전에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현재 있으신 기병력 상태로는 지금 준비해 놓으신 보험이 조금 아쉽다 하시더라도 추가하실 수 있는 보험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손해보험사에 그동안의 기병력 내용은 묻지 않고요. 진단자금을 조금 더 추가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안내를 좀 한번 해봐드리겠습니다. 이제 매월 납입하시는 보험료 한 7만 3천 원 정도 내시게 되면 기존의 기병력 사항은 묻지 않고 보장을 추가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암이나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단받으시게 되면 각각에 대해서 1천만 원씩 준비하실 수 있고요. 질병이나 재해로 입원하시게 되면 하루에 3만 원씩, 그 다음에 질병이나 재해로 수술하시게 되면 20만 원씩 보장 준비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부족한 진단자금이 좀 걱정이, 지금 현재 기병력도 생기시고 이러다 보니까 걱정되실 것 같아서 보완을 좀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질병이나 수술하시거나 입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부족 자금이 조금 보여지는 것 같아서 조금 더 기존의 내 거는 잘 유지를 하시고 만약에 여유가 되신다면 한 건 정도를 더 추가 가입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될 나이신가요?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추가적인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최영수 전문가님. 그러니까 새로 가입해도 된다는 그 보험은 기병력 사항을 묻지 않고 가입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간편보험. 시청자님. 기존에 들고 계시던 보험은 계속 잘 유지하시고요. 부족한 보장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영선 전문가께서 지금 플랜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고민해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언제든지 또 연락 주십시오. 수고하세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시청자분의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드렸고요. 이제 보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죠. 라이브 플랜의 시간 함께합니다. 라이프 플랜의 시간입니다. 노후에 자식 눈치 보지 않고 여유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연금 가입하는 게 필수인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를 해봤고요. 개인연금에 대해서는 낱낱이 파헤쳐 드리는 시간 가질 텐데요. 지금 이 자리에 김종혜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바로 내용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지금 가입하고 계십니다. 근데 내가 가입한 국민연금이 어떤 조건에 언제부터 얼마를 받는지 대부분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국민연금을 바로 알고 개인연금을 준비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게요. 일단 이제 국민연금의 기본 구조를 먼저 아셔야 될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수령하는 연금은 이제 노령연금과 이제 조기노령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연금을 국민연금을 가입을 하시고 10년에서 20년을 불입을 하셔야 돼요. 근데 10년만 납입을 하시고 60세 이상의 무소득자가 되시면 기본 연금액의 50%를 받으시는 거고요. 20년 이상 납입을 하시고 한 경우는 이제 100%를 받으세요. 그리고 이제 조기노령연금은 요즘에 이제 조기 명퇴 같은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5년 정도 앞당겨서 10년 이상 납입하신 분들이 조기 노령연금을 수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100%를 수령을 하시려면 20년 이상은 납입을 하셔야 되고요. 보험료를 내는 거는 이제 기준 소득에 곱하기 9%라고 이제 되어져 있습니다.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에서 반, 개인이 반해서 이제 보험료를 부담을 하시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개인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서 이제 9%의 보험료를 다 납입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생 연도에 따라서 노령연금 수령 시기가 이렇게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52년생 이전에 계신 분들은 지금 이제 60세부터 수령이 되시는데 69년생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65세부터 이제 연금 수령을 할 수 있도록 바뀌었죠. 그래서 요 시기들이 조금씩 이제 조정이 되고는 있는데 향후는 어떻게 바뀔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년 이상을 납입을 했을 때 내가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내가 가입한 국민연금을 납입을 했는데 과연 한 달에 연금액들을 얼마나 수령을 하는지 궁금하시잖아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가 가장 적어요. 10에서 30만 원 수령하시는 분이 대부분 73.3%라고 합니다. 근데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은 140에서 150만 원 이상 수령하시는 분이 85%에서 95%를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은 오랜 시간 동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을 납입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의 연금을 수령을 하시는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전에는 중간에 이제 퇴직하시고 나면 그 환급을 받아가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40만 원 이하 수령하시는 분들이 75.9%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국민연금 내고 있으니까 이걸로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셨다가는 나중에 큰 낭패를 보실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개인연금과 국민연금을 적절하게 준비를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의 오해와 진실에서 우리가 국민연금을 납입을 하고는 있지만 궁금한 것들이 참 많아요. 근데 어디다 질문도 잘 못 해보시는 경우들도 있어서 제가 궁금해 하시는 것 몇 가지만 한번 Q&A로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국민연금을 나중에 받으면 유리한가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60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때 시점에 내가 이제 당장 연금 수령을 안 해도 될 것 같다면 이제 1년씩 1년씩 연장을 해서 최대 5년 동안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연금액의 7.2%씩이 연금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조금 더 늦게 수령하실 수 있으면 좀 더 도움이 되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연금보험료를 조정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얘기는 연금보험료를 이제 너무 많이 내거나 이제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기준소득 월액 변경 신청이라는 거를 통해서 변경이 가능하고요. 이제 사업장 가입자 같은 경우는 20% 이상의 소득이 변경되었을 때 연금보험료를 더 낼지 덜 낼지를 조정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외국으로 이민 갈 건데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요즘에 이제 이민도 참 많이 가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냈던 연금들은 반환 일시금이라고 해서 한꺼번에 신청을 하시면 도로 그동안 내가 납입했던 연금보험료를 받으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암으로 투병 중인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요즘에 이제 암 환자들이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는데 암에 걸렸어도 내가 납입한 국민연금에서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굉장히 좋은 제도겠죠. 근데 이제 가입하시고 이제 이거는 이제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입하신 분들 중에서 암이 발생되고 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우리가 이제 장애 심사를 거쳐서 장애연금을 수령을 하실 수가 있는 제도입니다. 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펜을. 예.
다시 네.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연결을 해드릴게요. 시청자 여러분들 국민연금 가입하고 계신데 개인연금은 왜 필요한 건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말씀해 드렸다시피 60세 이후로 받겠다 하시는 분들 많은데 많게는 뭐 40만 원도 채 안 되는 돈으로 어떻게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개인연금에 관심이 있으신 거고요. 오늘 김종혜 전문가께서 준비를 하고 계신 겁니다. 개인연금은 그러면은 얼마 정도의 기간 동안 도대체 얼마나 빨리 얼마 정도 납입을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잖아요. 저희가 오늘 그 같은 질문들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요. 지금 채널 고정해 주시고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개인연금입니다. 지금 바로 이제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바로 듣겠습니다. 아, 네. 그래서 암으로 투병한 경우에는 이제 1년 6개월 정도가 지나갔을 때 이제 장애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애연금 4등급으로 일시고 상금을 탔을 때 향후 노령연금은 가능한가? 우리가 장애연금을 받았어도 노령연금은 그 나이가 되면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랑 상관없이 노령연금도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무원연금을 15년을 납입을 하시고 국민연금을 8년을 납부한 경우 보통 우리가 국민연금이 20년 납입을 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이제 각각 납입을 했을 경우에도 이제 합산해서 기간이 20년 이상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이제 주부인데 최소한으로 이제 연금보험을 가입할 경우 얼마를 내야 하나 이제 궁금해들 하시는데 이제 이미 계속 가입자라 그래서 지금 이제 99만 원으로 저희들이 말을 해요. 2015년 4월 기준. 그래서 9% 하면 이제 89,100원으로 이제 주부들도 국민연금을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많으시거나 이런 경우는 개인연금 준비하시기가 넉넉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추가로 신청을 하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준비하는 연금이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하나의 연금만 가지고는 준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를 병행해서 노후 준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연금을 준비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내가 지금 매월 얼마씩 저축을 하면 나중에 얼마를 연금을 수령하는지를 굉장히 많이 궁금해들 하세요. 그래서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나이대별로 이제 각각 준비를 했는데 30만원씩 15년을 납입을 하면 총 5,400이에요. 내가 30만원씩 15년을 넣으면 65세에 은퇴했을 때 내가 연금을 얼마씩 수령을 할 수 있을까 그거를 기대가 있어야 우리가 저축이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리해봤더니 25세 때 가입을 하신 분들은 30만원씩 월보험료를 납입을 하시니까 1년 월에 62만원의 연금을 수령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총 2억 6,180만원을 수령하시게 되고요. 35세 때 가입하신 분은 30만원씩 15년을 냈는데 월 40만원씩 65세부터 종신토록 수령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넣은 돈보다 조금 더 받죠. 근데 45세 때 가입하신 분은 월 25만 원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넣은 30만 원보다 적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납입한 거는 15년밖에 납입을 안 했지만 내가 연금을 수령하는 것은 65세부터 종신토록 수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하 100세까지만 수령한다 하더라도 2억 6천, 1억 6천, 1억 700만 원에 그 연금을 지금 수령하시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다음 달부터 뭐 연금 액수가 올라간다,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1년 늦게 시작했을 때 뭔 차이가 있겠어? 별 차이가 없잖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해봤어요. 25세 때 준비 안 하고 1년 늦은 26세 때 준비를 했어요. 그랬더니 월 62만 원 수령하던 게 월 59만 원이 됐겠죠. 총 수령액은 2억 5천만 원. 그래서 한 1,150만 원 정도의 차액이 보여요. 마이너스가. 그래서 아니면 뭐 나는 좀 더 있다가 28세 때 할래, 30세 때 할래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시든 28세 때 하시든 30대 하시든 상관은 없지만 같은 보험료를 납입을 하시고 월 수령액이 54만 원, 49만 원 이렇게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25세 때 했을 때와 지금 30세에 가입을 했을 때 차이가 한 5천만 원 이상의 차이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1,100만 원 이상의 갭이 생기기 때문에 어차피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 하루빨리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보험차익 비과세 폐지 논의에서 이제 지금 엊그저께 국회 통과가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OECD 국가 중에 10년 이상 보험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주는 게 이제 대한민국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들에 대한 이제 단서 조항들이 자꾸 생기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이제 2013년 2월에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지금 줄어져 있고요. 현재 이자소득세는 15.4%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일신학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목돈을 넣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2억까지 10년이 지나면 비과세를 주겠다라는 조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내년부터는 한도를 축소를 했고요. 월 적립식 같은 경우는 지금 한도가 무제한이었었습니다. 무제한이었었는데 총 라비백을 이제 1억 원으로 제한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실 진짜 굉장히 큰 지금 변화인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주저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립보험 비과세 총 납입한도 1억 원이라는 게 뭐냐면 기존의 보험들을 한 3,40만 원, 4,50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전 금융권 기계약 합산으로 84만 원 이상이면 1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세대 혜택을 주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으로는 비과세 폐지라고 볼 수도 있지만 지금 아직 이제 폐지는 아니고 한도를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0년도에는 3년만 지나면 비과세였고 94년도에 5년, 7년, 10년 이렇게 이제 계속 변경이 되어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2013년도에 이제 큰 획이 한번 그어졌었어요. 그래서 일시납에 대한 한도가 생기고 월납에 대한 조건이 강화됐다가 불과 지금 이제 3년, 4년 만에 다시 이제 엄청난 이제 변화가 지금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자 소득에 대한 것은 우리들이 불로소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세수를 거둘 수 있는 것들이 하나의 방편이기 때문에 이제 조용하게 이렇게 지금 변화가 있고 있지만 조용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어떤 것들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고 계획만 하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내년에 보험료가 이제 많이 인상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에 대한 준비를 나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일찍 시작해서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천하지 않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인 보험 정보 오늘 라이프 플랜에 있는 김종혜 전문가와 함께 배워봤습니다. 국민연금은 많이들 가입하고 계신데요. 노후에 조금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연금 가입이 필수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개인연금 조금 더 벌 때 여유로울 때 가입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노후에 월 수령액이 이렇게나 많이 차이 난다는 거 기억하시고 현명하게 보험 관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시청자 고민 상담해 드리는 시간 이어갑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예,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인 보험플랜 119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시청자 Q&A 시간 이어갈 텐데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소개해드릴게요. 전화 023153-2666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는 무료입니다. 013-3366-0110번입니다. 방송
방송 중에 상담 못해드려도 방송 끝나고 전문가와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자,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와 있는 내역들 몇 개 보고요. 다시 전화 연결도 해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8538님께서 문의하셨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네, 주변에서 CI보험이 안 좋다는 말이 많은데요. 방송에서도 그렇고 CI보험이 뭐가 좋고 뭐가 안 좋은지 자세히 좀 알려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최영선 전문가님, CI보험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예. CI보험이 뭐가 안 좋은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 말이 이제 많긴 하죠. 하지만 예. 이제 CI보험에 대한 것이 본인이 목적에 맞게 가입을 하셨다면 좋지 않은 보험은 없습니다. 본인이 CI보험을 가입을 해놓으셨는데 거기서 보험금을 잘 수령하셨다. 이러시면 아주 좋은 보험인 거기 때문에 사실 가입이 돼 있으시다면 본인의 지금 현재 목적에 맞게 가입이 돼 있는 거죠.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CI보험의 장점은 이렇습니다. 이제 고액의 치료비를 요하는 상태, 중대한 질병 상태가 됐을 때 저희가 고액의 진단 자금을 줄 수 있는 그런 보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약간 비쌀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고액의 진단 자금을 요하는 중대한 질병 상태에 꼭 필요한 보험이신 건 맞고요. 예, 그다음에 단점이라고 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이 단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을 보장을 해주는데 먼저 질병이 발병하는 거에 대해서 딱 한 번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조금 아쉬움이 남을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중대한 질병이라는 정의가 보험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약간의 정하다 보니까 약간 보험금 지급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보험금을 지급받기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보험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상태라는 건 그만큼 위중한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목적에 맞고 장단점을 잘 알고 가입을 하셨다면 예, 굳이 나쁜 보험이다, 좋은 보험이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내 예. 목적에 맞는 보험이라면 그게 바로 좋은 보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좀 정리해볼까요? CI보험의 장점이라 하면 중대한 질병이 발생했을 때 고액의 진단금을 받을 수 있는 거일 것 같고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최초 발병한 한 가지 질병에 대해서만 진단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것. 네, 예,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최영선 전문가와 함께 풀어봤고요. 휴대전화 뒷번호 7667님께서 또 연락하셨는데 문자 풀어드릴게요. 지금 화면 보시죠. 예, 사망보험금을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정기보험과 종신보험 중에 어느 것이 저한테 유리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남기셨습니다. 김종혜 전문가께서 풀어주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은 어느 게 좋다 나쁘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둘 다 가족의 어떤 유고 시에 사망보험금을 보장해드리는 보험입니다. 근데 이제 말 그대로 정기보험은 기간을 정해놓고 그 안에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금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 보험료가 좀 저렴하겠죠. 대신에 종신보험은 말 그대로 종신토로 그 기간 안에 사망을 하시면 사망보험금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보험료는 좀 더 비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상황과 목적에 맞게 단기간에 아이들이 어려서 젊은 시기에 유고시를 대비하신다라고 하면 이제 정기보험을 선택을 하시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유고시나 아니면 종신토로 보장을 받다가 자녀들한테 어떤 상속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종신보험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나한테 맞는 게 어떤 건지를 선택하시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자 두 개 풀어드렸고요. 이제 또 전화 받아볼게요. 어떤 분이 연결이 되셨을지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제 보험이 아까 그 보내준 대로 그건데. 예. 제가 고지혈증약하고 고혈압약을 먹고 있거든요. 아, 예. 그런데 이제 연금 같은 거 가입하려면 가입할 수 있는 건지. 아. 아니면 요거 보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예, 전화 잘 주셨고요. 시청자님, 나이대가 어떻게 되세요? 55세요. 55세시고요. 잠시만 네. 기다려주세요. 전화 끊지 말고 저희가 잠시 뒤에 봐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사전에 저희 제작진께서 먼저 통화를 통해서 어떤 보험을 들고 계신지 일단 받아봤습니다. 55세 여성분께서 전화 연락을 주셨고요.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 보장이 어떤지 봐달라고 요청하셨고 고혈압과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이시다 하셨고 연금 준비는 아직 아닌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김종혜 전문가께 넘겨드릴게요. 말씀 좀 나눠보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김종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안전하신 것 같아요. 목소리가 네. 되게 예쁘세요. 예, 예. 네, 지금 가입하신 보험 제가 한번 정리를 예. 해드릴 텐데요. 일단 이제 약을 드시고 계신다고 하니까 기존에 예. 가입하신 것들이 이제 어떤 건지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연금을 예. 준비를 하시게 되면 어느 정도의 연금을 받으실 수 있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은지 답을 예. 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가입하신 게 대한생명의 CI보험을 가입을 하셨는데 이미 오래전에 가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CI 진단자금 2,400만 원이 지급이 되고 수술비가 이제 16만 원에서 80만 원이 나오는 걸로 보장이 돼 있으세요. 그럼 이때 거는 오래전 거다 보니까 치과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 수술을 하더라도 이제 이종 수술에 해당이 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미리 잘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이나 성인병으로 입원하시게 되면 입원비 9만 원, 그리고 질병으로 입원하시게 되면 4만 5천 원, 장애로 입원하시면 1만 5천 원, 그리고 이제 네. 특이하게도 교통재해 사망 1억이 들어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냥 재해 사망은 아니고 교통사고로 재해로 돌아가시게 되면 사망보험금이 1억 원이 추가로 지급되는 거, 이렇게 이제 담보가 준비되어 있으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삼성생명 여성시대 건강보험 굉장히 좋은 보험이라고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걸 가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제 암 진단비 1,000만 원에 뇌졸중 급성심근 진단비 2,000만 원, 그리고 골절 30만 원, 암 수술비, 성인병 수술비가 무려 500만 원까지 들어져 있으셔서 굉장히 잘 가입을 해놓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동부화재 우리 가족 건강보험을 아마 추가로 보장이 부족하셔서 좀 보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이제 55세시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마 15년 납으로 준비를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네. 이제 암 진단비와 이제 2천만 원에 한 번 더 또 드리는 진단비가 있어요. 나중에 다른 진단을 받으면 또 했을 때 드리는 2천만 원. 그리고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이 각각 1천만 원, 입원비 만 네. 원에 그리고 이제 의료실비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의료실비 이제 5천만 원에 통원비 30만 원, 그리고 운전자 보험과 특이하게도 4대 퇴행성 진단비 2천만 원과 간병비 2천만 원이 같이 들어가 있으세요. 근데 이제 보장이 골고루 굉장히 잘 들어가져 있으신데 이제 이건 중간에 3대 진단비 같은 경우 아마 갱신담보가 한두 개 정도는 포함이 되어져 있으신 것 같기는 하나 연령을 고려하셔서 그냥 유지하시는 것이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하나생명의 연금보험 가입해 놓으신 건 이제 완납이 되셨기 때문에 연금을 이제 수령하실 일만 남으셨기 때문에 너무 참 잘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갖고 계신 것들을 다 이제 유지를 하시고요. 추가로 가입을 하시기에는 이제 지금 현재 약을 복용하고 계셔서 그렇게 이제 넉넉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가입돼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전반적으로는 준비가 잘 되어져 있으시기 때문에 그대로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연금보험을 문의를 하셨는데 앞전에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55세 넘으신 분들은 개인연금 준비하시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한 50만 원 정도를 25만 원에 25만 원 추가 납입으로 설계를 한번 제안을 해드리며 보면 그냥 50만 원보다는 이제 추가 납입을 제안을 하시면 이제 수수료가 덜 빠지기 때문에 수익률이 좀 더 높습니다. 그렇게 하면 월 40만 원씩 수령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네. 70세부터 100세까지 수령을 하시면 총 1억 4천만 원 정도를 이제 수령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이 만약에 안 되어 있으시다고 하면 국민연금 들어져 있으시나요? 네네. 아, 있으세요? 예. 그러면 이제 개인연금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없으시다고 하면 이제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같이 병행해서 준비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종인 전문가님, 네. 이 연금보험은 몇 년이나 납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그것도 다 사람마다 다른데요. 네. 이제 이분 같은 경우 보통 최소한 10년 이상은 그래도 납입을 하셔야지만이 어느 정도의 연금액을 수령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아, 예. 시청자님. 예, 예.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세요?
아니요, 많이 도움 됐어요. 한 10년 정도 매달 예, 50만 원 아. 연금 준비할 여력은 있으세요? 아, 예, 예. 아, 나중에 예. 더 추가로 상담 좀 받고 싶은데. 아, 그러세요. 저희가 방송 예, 끝나고 연결을 좀 예, 해드릴게요. 기다려주세요. 예, 예. 예, 그동안 보험 가입도 잘 하셨고, 연금도 예, 완납해서 예. 하나 들고 계시잖아요. 칭찬 많이 예. 해주셨으니까. 예. 충분히 행복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해봤고요. 이제 문자 또 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9524님께서 문의하셨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예, 무료 문자 이용하실 수 있고요. 013-3366-0110번 지금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을 하려고 하는데요. 보험 소득공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 남기셨어요. 정말 이제 연말 정산 받을 시즌이 됐습니다. 최영선 전문가님. 네. 예. 13월에 급여라고 해서 많이들 기다리셨던 시즌이 돌아왔는데요. 세액공제를 바뀌면서 사실 많은 부분에 대한 혜택이 축소되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는요. 본인이 1년 에 납입하신 한도 총 100만 원, 자동차 보험을 포함해서 100만 원까지 해서 12%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고요. 연금 저축 같은 경우는 최대 1년에 총 납입하신 한도 400만 원까지 해서 동일하게 12%까지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나 장애인 같은 경우는 15%까지 상향 조정되어 있으니까요. 알아보시고 예, 잘 최대한 활용하셔서 좋은 예, 환급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문자 하나 더 풀어볼게요. 이번에는 휴대전화 뒷번호 2524님께서 문의하셨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네, 김종희 전문가와 함께 풀어볼게요. 저는 50대 남성입니다. 현재 고혈압과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이고요. 앞서 여자분과 똑같으시네요. 얼마 전에 지인이 뇌출혈로 쓰러져서 저도 너무 걱정이 됩니다. 이제라도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을 준비하고 싶은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김종희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걱정이 많이 되시겠어요. 요즘에 제 주변에도 이렇게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특히 환절기시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근데 고혈압약과 고지혈증약을 복용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이제 뇌출혈하고는 연관성이 가장 밀접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가입이 만만치 않았었는데 요즘에 몇 개 보험사들이 그 한도를 일시적으로 풀어놓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회사들을 선택을 하시면 다만 얼마라도는 필요한 금액 정도 조금 준비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겨울철에 특히 뇌출혈로 쓰러지시는 분 많다고 하니까요. 건강관리에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가 또 한 통 걸려와 있다고 하니까요. 시청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제 아들이 지금 23살인데 예. 그 보험이 하나가 있는데 예. 요새 이게 뉴스나 그런 거 보면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내년에요. 예. 예, 예. 저 그거 뭐 다르게 하나 정도로 더 보장을 그 가입을 해야 되는지 좀 알아보고 싶어서 전화드렸거든요. 아, 어떤 보험 가지고 계세요? 지금 저는 그 뭐 브라보 라이프 보험인가요? 그래서 지금 화재 쪽 보험이 하나 있거든요. 아, 화재 보험, 통합 네네. 보험 하나 있으신 거예요? 네. 여기 실비까지 포함이 된 건가요? 네네. 아,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볼게요. 23살이라고 하셨죠? 아드님 보험 문의를 하셨습니다. 아들 보험 보장이 충분한지 먼저 여쭤보셨고, 내년에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는데 추가로 어떤 보장이 필요할지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생명보험도 준비할까요? 이렇게 남기셨거든요. 최영선 전문가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추가로 빨리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부담스럽지 않으시다면 서두르셔야 될 것 같은 게요. 지금 기존에 있는 보장 내용이 동부화재 브라보 라이프 보험 들어져 있는데요. 아, 진단 자금이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뇌졸중이나 급성 심근경색으로 이제 각각에 대해서 천만 원. 그다음에 상해 입원 의료비라고 해서 예, 상해로 인해서 입통원 시 천만 원까지 보장받으실 수 있게 통원에 대한 아주 혜택이 큰 보장으로 잘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질병 입원 의료비 1억 원, 그 다음에 통원으로 질병으로 통원하시면 30만 원, 뭐 그에 배상 책임 보험 1억 이렇게 들어져 있습니다. 뭐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보장이 전반적으로 다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전문가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아직 아드님이 나이가 어리시기 때문에 손해보험사의 통합형 보험으로 중대한이나 뭐 이런 단서가 붙지 않은 진단 자금, 입원비
수술비를 좀 많이 준비를 해놓으시면 어떨까 해서요. 아, 뇌졸중이나 급성 심근경색으로 각각에 대해서 2천만 원까지, 그 다음에 골절 화상, 뭐 입원비, 그 다음에 16대 질병으로 수술하시게 되면 230만 원까지, 또 아드님이 이제 남자이기 때문에 혹시나 재해로 장애를 입게 되면 3에서부터 100%까지 휴유장애 상태에 대해서 보장받으실 수 있게 1억 원까지 최대 보장금액 넣어드렸고요. 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부상치료비 예 1천만 원, 또 운전자보험 상해 입원 의료비가 잘 준비를 통원비 1천만 원까지 준비하실 수 있게 잘 되어 있는데요. 한도가 좀 작은 것 같아서 5천만 원까지 저희가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네, 기존에 보통 저희가 솔루션을 한 하나 정도만 드리는데요. 여유가 되신다면 지금 생명보험사의 종합보험으로도 좀 한번 제안을 해봤습니다. 이 보험은 중대한이 붙지 않은 GI, General Illness 질병, 그러니까 일반적인 질병에 대해서 진단자금 4천만 원까지 준비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술 비용을 조금 보강해서 10에서 100만 원까지 보험 금액으로 준비하실 수 있으시면서 뿐만이 아니라 헬스케어 혜택까지 해서 보장받으실 수 있게 이제 준비를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의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절대적으로 보여지는 진단자금 부족자금을 빨리 메꿔주시는 게 너무 좋으실 것 같고요. 뿐만이 아니라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사의 수술비 플랜을 활용해서 부족하신 진단자금적인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보강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폭넓게 보장을 좀, 예를 들면 진단자금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수술비, 입원비 등을 준비하셔서 지금 아드님이 장기적으로 보장에 대해서 좀 충분한 보장을 준비하시는 게 연령적으로 중요한 시기처럼 보여져서 제안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예. 예, 시청자님. 네네. 들으셨죠? 네네. 예, 서둘러서 추가로 가입할 것을 의견 주신 건데요. 네. 차례차례 생각해 보세요. 일단은 손해보험사의 통합보험을 하나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하셨고, 생명보험사의 종합보험도 여유가 되시다면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해 봤고요. 문자 또 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3687님께서 보내주셨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예, 문자를 통해서 무료로 이렇게 진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년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요. 췌장에서 결절이 발견됐습니다. 그때는 보험 가입이 거절이 됐는데 1년이 지난 지금은 가능할까요? 이렇게 남기셨거든요. 김종희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아, 네. 예. 오, 요런 사례를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실제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가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에 어떤 이제 경과 기간을 한번 관찰을 해서 지금 이제 괜찮다라고는 이제 의사 소견이 나오시게 되면 심사를 통해서 지금은 인수가 가능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제 거절이 됐었는데 지금 이제 경과 기간을 고려를 해서 이제 인수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예, 보험 가입 가능하다 하셨으니까요. 알아보시고 빨리 건강에 대한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문자 하나 또 볼까요? 4167님께서 문의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예, 다소 길게 남기셨네요. 내년부터 보험료가 오른다는 얘기 방송을 통해서 주변에서 또 많이 들었습니다. 평생 살면서 보험료 내린다라는 얘기는 못 들어본 것 같은데요. 보험료는 왜 자꾸 오르는지, 이번에 또 얼마나 오를지 말씀하셨습니다. 최영선 전문가님. 네, 예. 평생 살면서 보험료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보험료는 금리랑 아주 긴밀한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근데 금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걷어들이는 수입 보험료를 가지고 이익을 얼마 정도 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상을 해서 보험을 가입하시는 보험 가입자들한테 보험료를 할인을 해드리잖아요. 근데 금리 기조가 점점 저금리로 가다 보니까 사실은 걷어들이는 수입 보험료가 많아도 그 보험료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처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오르는 게 싫다 이러시면은 빨리 가입하시는 게, 금리가 더 떨어지기 전에 빨리 가입하시는 게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문자 또 하나만 볼게요. 이번에는요. 오구 하나 하나님께서 문의를 하셨거든요. 김종일 전문가와 함께 풀어볼 겁니다. 내용부터 함께 보시죠.
예, 이분 역시 굉장히 길게 문의를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횡단보도 앞에서 다른 차와 부딪혔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들은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뜯어내려 했던 것 같습니다. 자동차 보험 사기단이었는데요. 당시 너무 놀라서 자동차 보험사에 신고도 했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남기셨어요. 김종희 전문가님. 아, 네. 예. 이런 경우 굉장히 황당하실 것 같아요. 주변에 이제 참 많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일단 어쨌든 보험사에 접수는 하셨다 하더라도 일단 이제 보험 사기단으로 이제 판명이 난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은 거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항상 이제 운전하실 때 이제 조심하시는 것이 최우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료하네요. 예, 이번에 문자 또 볼까요? 오늘은 문자 참여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이번에는 휴대전화 뒷번호 7225님께서 보내주신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예,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남성입니다. 현재 가입한 보험이 하나도 없는데요. 어떤 보험부터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영선 전문가님. 예, 30대 남성이신데 보험을 아직 준비 안 하셨다고 하고 지금 보험료가 지금 예정이율 변화로 많이 오를 예정입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서둘러서 좀 빨리 가입을 하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고요. 우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아무래도 실비입니다. 물론 갱신형이기 때문에 끝까지 유지하시는 거에 대한 부담스러움이 없지 않을 것으로 보여져서 실비뿐만이 아니라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등을 좀 충분하게 보장으로 준비하시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것을 고액으로 준비하시는 것보다는 보장이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다고 하시면 모든 것을 좀 폭넓게 보장받으실 수 있게 먼저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단독 실비보험은 꼭 있으셔야 되는데 실비보험을 포함한 통합보험으로도 준비를 하실 수 있거든요. 어떤 보험이 있는지 궁금하시면 또 다시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풀어드릴게요. 이번에 문자 하나 또 볼게요. 8682님께서 문의하셨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예, 저는 2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하셨습니다. 올해 변액연금보험에 가입을 했는데요. 이 보험은 나이가 어릴 때 일찍 가입하는 게 좋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김종희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일찍 가입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를 방금 전에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도 아마 들으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일찍 가입하시게 되면 어떤 기간에 대한 장기 복리 효과를 다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경험 생명표가 이제 3년에 한 번씩 변경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미지 그 전 것들을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가입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시고요. 이제 변액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서 수익률을 좀 공격적으로 가져가시는 연금보험이시기 때문에 나이가 어리셔서 잘 가입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좋습니다. 문자 하나 더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네요. 470 하나님께서 문의하셨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예, 보험에 가입할 때 가족력이 있으면 꼭 고지를 해야 됩니까? 가족력 때문에 보험료도 비싸지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저도 궁금하네요. 네. 최영수 전문님. 예. 네. 분명히 고지사항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꼭 고지를 하시는 게 원래 원칙인 거죠. 하지만 가족력이 있다고 해서 예, 보험료가 비싸지진 않습니다. 그럼 왜 가족력을 묻느냐? 예. 이런 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본인이 그동안 질병이나 이런 기왕력이 있으시다고 하고 가족력까지 같이 있다. 이렇게 되면 보험회사에서는 심사하는 과정 중에 이분에 대한 보험 심사를 과연 인수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어떤 심사의 기준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기초적으로 저희가 준비하는 자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실 것 같고요. 굳이 그것 때문에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지를 하시는 게 원칙이라면 꼭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보험료에 상관없다면 가족력이 있을 때 꼭 보험 가입해야 되는 거겠네요. 그럼요. 서둘러서 예. 하셔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상담은요, 여기까지 진행하겠고요. 내일, 라이프 플랜 A 예고 간단하게 좀 해드릴게요. 3대 진단자금 준비하신 시청자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게 나에게 꼭 맞는 보험인지, 내가 잘 가입한 건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전화가 계속해서 걸려오고 있습니다. 저희 내일 라이프 플랜 A 시간에는 3대 진단비 보완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드릴 테니까요. 내일 이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내 보험 좀 궁금하다 알고 싶다 하신 분들은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전화번호는 023153-2666번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죠. 2666으로 전화 주시거나 무료 문자 간략하게 남겨주세요. 013-3366-0110번입니다. 상담과 컨설팅 필요하신 분들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빠르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보험플랜 119는 내일 오전 11시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